갑자기 카톡이 오고 있어서. 내 dream. 자연스럽게도 되게 좋아요. 그죠. 많이 치는 친구처럼 하면은 네. 애들 되게 좋아해서. 네. Unpretty Rapstar 보면 되게 멋있는데 YG 지아가 적혀 갑자기 샤이 샤이 어 맞아 맞아 하니까 신기해. 환하게 하면 화내요. Oh my god. 환하게 안 하니까. We are here today with the one What the fuck? The only What the fuck? Edward Avila. Hello, hello. Thank you. Thank you. Just kidding. Hi, Yeji.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어로 해야 하나? Hi guys, it's Yeji. 그 요즘에 그 한국 유튜버들이 샌 언니 메이크업 할 때 되게 뭐 natural한 색깔 쓰잖아요, like brown. Or, 근데 오늘은 colorful하게 해볼게요. Purples and pinks. 안 해본 색깔. 아 진짜요? 네. 방송할 때도 핑크는 안 해봤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Let's get started. 에리는 예지 사인 받고 싶잖아. 어? 맞아요. 거짓말 같아. 제가 사실 피에스타 팬이었어요. 어, 정말요? I mean, still a fan, but the debut 때부터. But what's the song? 어. What's the melody? 따따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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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종이네 관종. So, 예지, what's up? Yeah. Yeah. 요즘 앨범 준비하면서 지냈어요. 뭐 뮤직비디오도 찍고 다음 앨범도 준비하고 곡도 만들고 가사도 쓰고 바쁘게 지냈어요. 그럼 이번에 나온 미니 앨범? 응. 컨셉이 뭐예요? 이번에 나오는 홈은 쉽게 어떻게 설명하지? 돌아가고 싶은 마음, 장소, 사람. The emotion, the people, and the places. 발음이 되게 좋은데? 왜 자꾸 못하는 척? 아니 영어를 못해요. 발음만. I'm using the Jackie Aina palette from Anastasia. I've been practicing this shit on Jimmy, right? 누구한테 했어요 연습? 그 저한테. 아 진짜요? 잠도 못 잤대요. 진짜로요? 잘 잤는데 갑자기. 그거 아니야? You have like that really. Pretty like what is it in Korean? 눈빛? 예진은 평소에 어떤 메이크업 좋아하세요? 저는 음영 메이크업 그냥 이렇게 좀 들어가 보이는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 분이라서 이렇게 뭔가 입체적이게는 많이 안 해봤어요. 신기해요. 저도 데일리한 메이크업 많이 하는데 이거 처음이에요. 아, so,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요. 하고 나서 뭐야 이거? 아니 아니에요. 디스를 갑자기 디스를 해줘. 디스 주세요. 네가 당당하다며 근데 뭘 겁내. 근데 스테이지 올라갈 때 안 떨려요? 아닌 것 같은데? 별로 안 떨어요. 아 근데 노래할 땐 떨려요. 아, 랩할 땐 별로 안 떨리는데 노래할 땐 좀 떨려요. 랩 했는데 네. 갑자기 발라드 냈잖아요. 네네. Is there like a EU or? 제가 쓰는 가사들이 되게 강하고 세고 이렇게 스트레이트한 가사들이 많잖아요. Direct. 근데 나는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랩으로 하기에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노래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비티가 나오게 됐어요. 쉬는 동안 뭐 했어요? 정말 쉬었어요. 1년 동안 쉬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뭔가 노래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I see, I see. And now she's ready. She's ready for the stage. 혹시 유튜브 봐요? 유튜브 안 봐. 네? 쉬실 때 뭐 하세요? 쉴 때요? 쉴 때 아무도 안 한다.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쉴 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이렇게 있어요. 애들이랑 똑같아요. 어. 점점 눈이 생기고 있어. 예지 씨 패션이 되게 파격적인데 평소 스타일링은 좀 어때요? 평소에? 까만색을 블랙을 되게 좋아해서 거의 모든 집에 있는 모든 옷이 옷장에 블랙이거든요. 별명이 짱구예요.
없이 맥주 한잔. 그러면 앨범 나오면 음악 방송 할 거예요? 네, 이번 앨범부터는 음악 방송 시작해요. 인기가요. 진짜 가보고 싶다. 놀러 와요. 오케이. 이렇게 바로. 인기가요 샌드위치가 맛있거든요. 아, that the that strawberry 들어가는 거. 먹어봤는데. 근데 맛있. 인기가요 거 먹어봤어요? 아, 아직. 인기가요 거랑 달라요. 아, 너무 맛이 달라요. 달라요. 예지가 랩만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노래도 엄청. 노래 진짜 잘해요. I was like shocked. 솔직히 말하면은 I was like 예지 is releasing a ballad. 했는데 뮤비 보니까 깜놀했어요. 깜놀. I was like. 이거 갖고 왔는데. 와우. 오! 요즘에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아이유 언니 블루밍 노래 블루밍. 너무 좋고. 요즘 많이 듣는 거. 노래가 멜로디가 좋아. 부르게 하려고 그러죠. 원투데이인 줄 아세요? 다 듣고요. 와 진짜 화려하다. Feel like pussy, feel like cunt. Take me to the back. 눈이 생겼어. 예지도 노래 잘해? 잘하죠. 너무 잘해. So 예지, what's your favorite food? 본인이 배고팠어. 맞아 배고팠어. 본인이 알고 있는 맛집. 맛집 추천해 주세요. 추천. 제가 집에 있는데 맛집이. 맛집을 알리가. 술집. 아니면 배달. 화장품 관심 있어요? 나 관심 있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펄 이런 거 말고 항상 저는 가지고 다니는 색깔이 이런 것만 가지고 다니세요. 섀도우도 네,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요즘에 펄에 좀 관심이 생겼어요. 이번 컨셉에 펄을 엄청 많이 올렸거든요. 가져가요. 너무 많이. 와우. 학생들의 그 연습 기간이 에디 방송 보는 애청자분들이 K-POP 가수에 대한 꿈을 꾸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빠요. 잠시만요. Wait, K-POP 되고 싶은 분들에게 끈질겨!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뭐 K-POP 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직장에서 힘든 일은 다 생기잖아요. 어디를 가도 힘들고 어디를 가도 아쉬운 점이 있고 모든 상황에서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K-POP은 숙소 생활을 거의 필수로 하잖아요. 근데 오 마이 갓. 와, 움직이면. Anyway, 타깅 해주세요.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오케이. K-POP을 좋아하시는 건 뭐 노래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컨셉을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저희 직업 자체가 항상 멋진 모습만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이라이트만 비춰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좋아해 주시고 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기까지 가기까지 정말 숙소 생활 연습도 많이 하고 또 그리고 연습생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데뷔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마음이 사람이다 보니까 조급해지기도 하고 또 생각도 많아지는 시기거든요. 많이 현실적인 얘기긴 하지만 꼭 데뷔를 한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분명 멋있고 좋은 모습들도 많지만 그 안에는 힘들고 열심히 고생하는 시간도 분명 많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와우, 감동 받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미안한 게 되게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꼬르륵 소리가 가사 많이 썼잖아요. 네. 뭐 어떤 좀 메시지 주고 싶은 거 있어요? 이번 노래에서요? So pigmented. 그때그때 제가 느끼는 걸 가사에 쓰고 싶은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까도 저 처음 보셨을 때 원래 생각했던 이미지랑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분명 그런 모습이 없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있는 모습이니까. 근데 막 365일 24시간 그렇게 화가 나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사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막 거의 이 수준이니까. 물론 화가 날 땐 저도 화도 내고 훅 들어오면 저도 훅 가겠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하게 다 해주시니까 저는 친절하게 해주시면 더 친절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때그때 그렇게 느끼는 감정들이 되게 소중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사실 일기는 매일 못 쓰고 그냥 키워드 정도로만 이렇게 적어놓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저만 알아볼 수 있게. 그래서 키워드를 보고 아 이때 내가 이래서 이 키워드를 적어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사를 쓰는데 마이그래비티도 그렇고 홈도 그렇고 뭔가 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서 이번 거는 오래 쉬었으니까 저한테는 필요한 시간이지만 팬분들은 오랜 기다림이잖아요. 그러니까 팬분들이랑 저는 되게 오래된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지만 편지를 받거나 하면 아 뭔가 다 답장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답장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가사로 써서 팬들한테 전해주자라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마이그래비티를 쓰게 된 건데 폼도 마찬가지로 뭔가 기대고 싶은 곳? 기대고 싶은 음악? 이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작사를 한 곡이랑 그런 부분이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Okay, I think we're done. Wow. Wherever I go, you're my home. Well, Yeji, 재미있는 시간 보냈어요? 너무 예쁘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가식적이에요? 기분이 되게 나쁘다고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펄 많이 해서 하는 게 처음이어서 그리고 색감도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해본 게 처음이어서 언니들한테 이렇게 한번 하자고 얘기하려고요. 이제 가서 이번 나온 홈이라는 곡은요 앞에 보세요. 민망해. 아 그래? 사람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 장소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통일을 했고요. 결국에는 모든 게 사랑으로 통일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조차도. 그래서 뭔가 돌아가고 싶은 마음, 기대고 싶은 곳 그런 게 생각날 때 홈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좋아요. Alright, well, if you want to follow Yeji, her SNS will be down below.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어깨를 좀 되게 엄청 자연스럽게 Yeah, that's me.